한 SSG 그리고 LG 경기 하이라이트 했던 우리 김원석 캐스터 정말 이 라가레스 그다음에 모리만도 저도 아직 입에 안 붙는데 이 하이라이트 더빙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오늘 SSG는 후반기 첫선에 보이는 또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모리만도가 오늘 KBO 데뷔전에서 정말 중요한 호투를 해주면서 첫 승을 가져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첫 경기를 보면서, 아, 이 투수 정말 치기 까다롭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 LG전에서 화려한 신고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이 모리만두 선수의 피칭 내용을 보면 네. 박태민 선수를 첫 타석에서 빠른 볼 3개, 147, 143, 다시 한번 145를 던지는 빠른 볼 3개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화려한 KBO 데뷔식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타자들이 던지는 공들을 보면 커브, 그다음에 슬라이더, 거기다 커터, 체인지업까지 제구력이 거의 완벽하게 보더라인 끝으로 들어갈 정도로 제구력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6이닝 2피안타, 거기다 6개의 탈삼진을 보이면서 무실점 피칭을 했어요. 그리고 좀 견제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도루를 잘한다는 박태민 선수가 거의 스타트를 끊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견제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만두 선수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에 삼진을 잡으면서 첫 승을 가져갔는데 자, 오늘 피칭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고 150km, 평균 146km의 포심과 그다음에 커터, 커브, 스플리터를 장착을 했는데 이 공이 모두 완벽하게 제구력을 하는 그런 커맨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울 것 같고요. 세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제구력. 이 바탕으로 긴 이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능력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모리만두 선수의 다음 피칭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뭐 팀홈런 1위이자 전날에는 홈런을 4방이나 기록했던 LG 타선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